어디가 될까요? 2023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경주한 수원FC와 거제시민축구단의 경기 경주 황성 3구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경주한 수원의 베스트 11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부원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태웅 골키퍼 윤병권, 장지성, 김동우, 김한성, 김현성, 김정수, 지수, 김양우, 심재민, 유지민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내지 못했던 경주한 수원이고요. 이어서 원정팀 거제시민축구단의 11명입니다. 송재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원준 골키퍼 박진배, 최한솔, 오민석, 윤정민, 백상원, 이주호, 김민석, 오화랑, 박상욱, 박예찬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거제시민의 선축으로 시작이 됐고요. 화면 왼편에는 경주한 수원, 화면 오른편에는 거제시민이 있습니다. 맞고요. 경주가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유지민 왼발 각도 내줍니다. 오른쪽 공간 열렸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뒤쪽! 막습니다! 엄청난 슈퍼세이브 김원중! 박진배 공을 잡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멀리 갔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크로스 시도! 김태용 키퍼가 잡습니다. 어제 시민의 시원시원의 이거 차줍니다. 헤러! 맞춰봤지만 힘이 없게 갔습니다. 김원중 골키퍼가 무리하지 않고 잡습니다. 높게 뛰어오르면서 머리에까지 맞춰봤지만 수비수에 방해가 있으면서 임팩트를 주진 못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머리에 맞춥니다. 김원중 골키퍼 정면 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이번엔 좋은 코너킥이 올라오면서 헤딩까지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파워까지는 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입니다. 붙여줍니다. 키퍼 나왔고요. 처리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골문 아직 비어있는데요. 때립니다! 오! 옆쪽으로 흐릅니다. 어제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36분에 찾아왔습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 박상욱이 공을 잡고 비어있던 골문 쪽으로 때려봤는데요. 원터치 패스로 가운데까지 연결이 됐고요. 좌측면 비어있습니다. 아, 공간이 많은데요. 장지성 슈팅! 약간 위로 갔습니다. 원거리에서 과감한 중거리를 C로 하고 있는 경주한 수원. 아, 조금씩은 0점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좋은 시도였죠. 본인의 킥력을 믿고 마음 다시 뺏고 있는 경주. 네, 앞쪽으로 줬던 패스 끊겼지만 이 공을 잡아낼 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3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거제시민축구단의 경기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장지성의 코너킥 오른발로 갑니다. 헤러!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맞췄지만 이번에도 0점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김동우 선수가 날아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오랜만에 거제가 공격 시도하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뒤쪽에서의 태클. 김정주 선수가 넘어집니다. 지금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빨간 카드예요. 현재 거제시민의 박진배 선수인데요. 이 태클 장면으로 인해서 곧바로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배 선수는 그 이전까지 경고가 없었거든요. 거제시민의 벤치를 비롯해서 선수들도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드 플레이 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내줬고요. 찍어 찹니다. 들어갑니다. 경주한 수원이 득점.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레오. 홈팬들 앞에서 첫 선을 보이고 있는 레오가 데뷔골을 만들어냅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살려내면서 결국 경주한 수원이 결정적인 상황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자, 여기서의 패스가 절묘했고요. 레오 선수의 득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감아차는 슈팅 코스가 다소 높게 들어가면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레오 선수의 발끝이 정확했습니다. 27회 경주한 수원에서의 첫 번째 득점 더욱더 쉽게 소유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측면 유지민 크로스 올라갑니다. 김원중이 잡습니다.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상욱 오랜만에 공 잡았습니다. 박상 살아있어요. 슈팅! 아, 골포스트 다시 한번 이번에 걸어냅니다. 골키퍼가 결국은 처리를 해냅니다. 아, 거제 시민에게 왔던 결정적인 동점 찬스 이 공이 흘렀고 최진혁의 슛이었는데 골대를 맞았습니다. 14번 최종 경기 조진 선수가 들어갑니다. 백상원 코너라인 부근인데요. 맞춰내보려는 시도 김민석이 잡았습니다. 아, 빙글 돌면서 왼발 슈팅 굴절 골! 거제 시민이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체 투입된 최진혁의 동점골. 한 명이 불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고요. 앞서서는 골포스트를 강타했지만 이번엔 골망을 갈랐습니다. 최진혁. 아, 거제 시민의 최진혁 교체 투입되면서 쏠쏠한 활약을 펼쳐줬고요. 골포스트를 맞추는 불운도 있었지만 이번엔 골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턴 동작부터 멋졌고요. 왼발 감아차기 예술이었습니다. 이 슈팅 김태용 골키퍼 손끝에 스쳤지만 결국은 골망을 갈랐습니다. 거제 시민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이수가 내주고 있고요. 짧은 패스 연결됩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넘어갑니다. 결정적일 수 있었던 상황 경주한 수원의 공격 시도 옆쪽으로 흘렀습니다. 아, 오른쪽에서 정말 잘 풀어냈고요. 여기서 오진 선수의 공격이 있었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의 마침표는 아직 찍혀지지 않고 있고요. 김영우 크로스! 키퍼가 막습니다! 박스 안쪽 아직 있습니다. 김정주! 골! 다시 한번 경주한 수원 앞서갑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김정주가 있었습니다. 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자 김정주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자 지금 터치라인을 향해서 아니다라는 손짓을 하고 있는데 아,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을까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네, 부심이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약간 멈칫합니다. 김정주 왼발 크로스 수비에게 막힙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90분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2023 하나원 QFA컵 2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거제 시민의 경기 1대1로 90분이 종료가 되면서 결국 연장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지성 오른쪽 이제 크로스를 붙여줍니다. 헤러! 자, 뒤편! 이게 뜹니다! 김현성이 결정적인 기회! 공을 날려버렸습니다. 장지성의 위협적인 크로스, 레오의 프리헤더 완벽하게 내줬고요. 아, 너무 강하게 찼던 김현성이었습니다. 김현성의 마무리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경주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지성 붙입니다. 헤로! 벗어납니다. 그 이후에 아무 선수도 맞지 못하면서 거제 시민이 다시 한번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예리했던 크로스 머리에 잘 맞췄고요. 아, 쇄도하고 있던 레오 그리고 조우진이 있었지만 아무 선수도 맞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1-1. 네, 그리고 주심이 휘슬을 울리게 되면서 양팀의 연장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연장전 역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1-1로 연장 전반이 끝나게 됐고요. 이제 왼발로 띄워줍니다. 헤딩! 키퍼가 막습니다. 레오가 머리에 맞춰봤지만 강하게 임팩트를 주긴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윤지혁 가운데 쪽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 헤딩, 박스 안쪽입니다. 자, 잡으면서 레오! 레오! 이번에도 막힙니다. 김원중! 아, 김원중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이 연장전에도 이어집니다. 니시구치 레오가 두 번째 득점 찬스를 만들어봤는데요. 경주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슈팅! 이번에도 막아요. 빠르게 나와주면서 재차 실점을 막았습니다. 아, 그리고 강한 충돌이 나오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잘 버텨주면서 레오의 이 슈팅 김원중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까지 빠르게 나오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제 시민의 김원중. 레오 대 김원중. 레오 슈팅! 오! 막힙니다! 시작부터 김원중이 막아냅니다. 엄청난 퍼포먼스 김원중입니다. 자, 레오의 슈팅 김원중 골키퍼를 막고 골포스트 상대를 막고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약간 가운데 쪽으로 간 공을 발로 막았네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최한솔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시창 슈팅! 완벽히 속였습니다. 거제 시민 축구단 다시 한번 2-1로 앞서갑니다. 아, 이시창 선수가 잔발을 차면서 조우진의 킥 찹니다. 들어갑니다. 레오 선수의 실축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경주한 수원이 침착함을 보여주며 오민석 천천히 갑니다. 느긋느긋 오민석 들어갑니다. 거제 시민 축구단 3명의 키커 모두 성공시킵니다. 김정주가 갑니다. 들어갑니다. 김정주 역시 준비기간이 길었습니다. 슛! 오! 대굴대굴 구르면서 절묘하게 왼쪽으로 올랐습니다. 장지성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장지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원중 슈팅 들어갑니다. 김원중이 팀을 역사상 최초 FA컵 3라운드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시티즌을 만나는 팀은 K4리그의 거제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주인공 이 선수입니다. 김원중 골키퍼가 승부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 120분이 넘는 혈투를 펼쳤던 두 팀 결국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끝까지 싸우는